039130 안녕하세요.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하나투어입니다. 하나투어, 은는 동사는 일반 여행업, 여행알선, 및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의 서비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할 목적으로 1993년 11월 1일에 설립됨. 전 세계 20여만 개 여행 상품을 전국 8천여 개의 협력 여행사, 온라인 포털, 쇼핑몰 등의 다양한 유통 채널을 통해 판매하는 종합 여행 홀세일러 종속회사를 통하여 특화된 시장을 위한 여행알선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해외를 거점으로 한 서비스 제공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음. 기업 개요 -1993년 11월에 설립되어 여행알선 등의 서비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2006년 11월 런던 증권거래소 LSE의 주식 예탁 증서를 상장함. -전 세계 20여만 개 여행 상품을 전국 8천여 개의 협력 여행사, 온라인 포털, 쇼핑몰 등의 다양한 유통 채널을 통해 판매하는 종합 여행 홀세일러임. -국내 1위 패키지 여행 업체로 아웃바운드 여행 중심에서 인바운드 여행, 면세점, 국내외 호텔 등으로 사업 영역 확장하며 성장성 강화 중.재무 -면세점 매출이 전무하였으나 각국의 방역 정책 완화 및 국제선 여객 회복으로 여행 수요가 증가한 바 여행알선 서비스 부문의 회복으로 전년 대비 매출 급증. -패키지 송출객수 증가로 영업비용 부담이 완화된 바 전년 대비 영업 손실 규모 축소되었으며 매각 예정 자산 처분 이익 제거 등 기타 수지 하에도 순손실 규모 역시 축소되었음. -국제선 공급 정상화, 해외 송출객수 증가로 여행 수요 증가세가 기대되는 바 여행알선 서비스의 회복세가 기대되며 매출 증가에 따른 비용 부담 완화로 수익성 개선 전망. 2023년 5월 12일 12시 33분 기준 장중 하나투어의 시가총액은 8,854억 원입니다.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. 하나투어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238위입니다. 하나투어의 상장 주식수는 1,603만 9,185주입니다. 하나투어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. 하나투어의 퍼은 N/A배이고 추정 퍼은 N/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-127.9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-13.8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-4,37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7,960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7.60배를 보여주었습니다. EPS는 -4,370원이고 추정 EPS는 N/A1입니다. PBR과 BPS는 각각 6.93배, 7,96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/A% 사인입니다.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.00이며 목표 주가는 78,500원입니다.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-1149억 원, -1273억 원, -1012억 원입니다.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-2186억 원, -704억 원, -646억 원입니다. 하나투어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.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.
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356번지 79%이고 유보율은 1824.77%입니다. 부채 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.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.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.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.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77.91이며 전일 대비해서 13.09-